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으로 인해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선 이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조현병에 초점을 두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강력범죄를 보도하면서도 조현병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I'm Season 7과 A사의 특집 그 파일럿 방송으로 오늘은 과연 이 조현병 환자가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임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문희 원장과 한의사 최재호 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네, 특집 파일럿 방송 조현병 환자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의 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울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몸사랑 마음사랑 최재호 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반갑습니다. 목소리들이 힘들이 없으세요?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저녁을 아직 안 드셔가지고. 네. 이게 오디오 방송이니까 사실 뭐 불세출의 미남과 뭐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네. 오디오. 오늘은 제가 1등인 걸로. 목소리만 들었을 때 어느 분이 더 잘생기게 연상이 될지는 네, 한번 나중에 그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오늘 긴급으로 이제 파일럿을 편성한 이유가요. 그 두 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막 위험하다, 뭐 살인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상당히 많았죠. 네. 올 상반기부터 해서 아주 굉장히 네. 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올해뿐 아니라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영화 두 분 보셨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봤죠. 그 탐 크루즈가 범죄를 예측해가지고 사전에 뭐 잡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게 보면은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상관 관계인가 아니면 인과 관계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살인 사건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는 것인지. 우선 정말 이게 인과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율을 따지잖아요. 네네. 범죄율을 보면 그 일반 그 정신 그 질환자들의 범죄율하고 일반 그 비정신 장애인들의 그 범죄율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그 10분의 1 정도 그 정신장애인들이 범죄율이 좀 낮은 거로 나와 있죠. 아, 오히려 네, 그 예. 정신질환이 없는 분보다 정신질환이 있는 분의 범죄율이 낮다. 그렇죠. 네. 예. 그 실제로 대검찰청 그 발표한 분석 자료 보면요, 2017년에 929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대요. 이 중에 이제 정신질환자 그 조현병 포함입니다. 범죄율이 7.8%였다고 하고요. 이웃이나 지인에 의한 범죄 비율이 17.2%. 그 주치자가 45%였다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현병 환자보다. 그게 이제 그 통계에서 그 오늘 제가 좀 공부 좀 해갖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공부 안 해갖고 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했는데, 그 통계에서 이제 그 정신장애의 범주 안에 뭐 정신박약이라든지 정신치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현병이라든지 혹은 정말 그와 유사한 뭐 이런 부분들 이라 하더라도 퍼센트가 더 낮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7.5%가 다 직접적으로 조현병과 연관되어 있거나 조현병 환자인 분들이 저지른 범죄는 또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조현병의 그 환자가 그룹이 작잖아요. 그 작은 그룹 중에서 그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범죄율은 낮지만 그런 그 살인 사건 같은 그런 그 강력한 범죄 비율은 낮.
있다라고 또 보기는 또 어려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것도 뭐 더 정확한 어떤 연구들이 뭐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스웨덴인가 어딘가 그 북유럽 쪽에서 한 것 같은데 네. 1973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33년 동안에 의무 법무 기록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범죄에 대한 이거를 이제 그 뽑아본 게 있는데 조현병 환자 8,003명 일반인들이 이제 그 정신질환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8만 명 정도를 했는데 범죄 이제 비율로 보면은 조현병이 있는 환자 중에서 13.2%가 범죄율이 있었고 일반인은 5.3%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분석을 더 들어가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조현병 자체보다도 알코올이나 각성제, 뭐 환각제 이런 게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까지 또 사회적인 뭐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그 이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범죄율이 또 상당히 또 그 안에서 또 높았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또 조현병 환자 범죄율은 그 안에서 또 8.5% 낮아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근데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조현병 환자들이 마치 이제 그런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강력 범죄의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처럼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 하나한테 책임을 딱 씌워놓고 그러면은 비난하기는 쉬운데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낙인 찍히는 것 같은 이 효과가 생겨버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꺼리게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편견 가족들도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아 내가 뭔가 이상해 혹은 가족들이 봤을 때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정신과를 신경정신과를 진료 받으러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꺼려하고 거기에 기록이 남는 것도 사실은 꺼려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낙인이 찍히면 조현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질환까지도 심지어는 가서 치료받는 거를 굉장히 꺼리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문 위원장님 그 일단 조현병 굉장히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예전에 뭐 정신분열증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질병인지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2010년까지는 이제 정신분열병이라고 이렇게 이름 불러졌었는데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조금 약간은 섬뜩하잖아요. 정신이 분열됐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어감을 준다 그래서 개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 그래도 조현이라고 하는 건 현악기의 그 줄을 이렇게 조율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그 조율이 되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음색이 나옵니까? 하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삐빅거리는 그런 소리가 났죠. 그런 것처럼 그 일시적으로 어떤 그 조율의 장애가 뇌 기능 조율의 장애가 있어서 생기지만 그게 회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왜 웃었냐면은 우리 그 아는 것입니다 코너 중에 이제 몸이 먼저다 갖고 이게 지압하시는 분 나오시는데 그분 성함이 조현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분은 이 병명에 대해서 불쾌해하세요. 조현병. 네. 조현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또 기분 좀 덜 나빠시라고 네. 추가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참여하셨던 그 분 중에 주요한 분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 목적은 이제 그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걸 이름에서부터 좀 우리가 떨쳐내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와의 치료진의 어떤 바람을 담은 건데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사고 이완증, 뭐 통합 이완증, 조현 뭐 이런 중에서 막 이제 했는데 이 조현을 하게 된 게 휴정 서산대사가 지은 그 이 실제 그분 인터뷰 하신 거예요. 아, 네, 예.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준비 많이 해오셨네. 아, 예, 좀 공부 좀 했어요. 지금 그 선가 기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조현 긴완
이라는 이제 이 문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을 조절 그 현이라는 건 그 줄을 얘기하는 거죠. 악기의 현악기에 그 당시 뭐 거문고나 뭐 가야금 이런 종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되지도 않고 너무 이완돼서 늘어지지도 않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정신 수양이라든지 마음의 그런 걸로 해서 조연 기난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멋진 별로 유익한 정보 같진 않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조연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현병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증세가 이제 그 망상. 그다음에 빵상이 아니고 망상. 그렇죠. 예. 환청. 그리고 어떤 그 정서적 둔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증세죠. 그거 있죠. 옛날에 뭐,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예. 그게 이제 망상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이제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피해 망상, 또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수군댄다라고 믿는 그런 관계 망상.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또 굉장히 그 많은 증세가 환청이죠. 환청. 아, 그래서 뭐 그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직접 들어봤어요. 그 이제 조현병 체험 그런 하는 그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그 한 시간만 그래도 진짜 정상적인 사람도 거의 뭐 미쳐버릴 정도의 그런 내용이 계속 24시간 그 사람들 뭐 귀엔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진짜 미칠 것 같다. 한 시간 한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환자한테 뭐 예를 들면 너 오른쪽으로 가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니까 나가 뒤져 뭐 이런.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왜 최재호 원장님 보시면서 사태질로 얘기하세요? 나가 뒤지라고? 흘끄들끗 친다면서 흘끄들끗 저를 보시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들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실제 사례로 그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2층에서 뛰어내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뛰어내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다. 예, 그러니까 뭐 절벽 앞에서 이리 와 막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자기 그럴 모르게. 그럴 수 있죠. 예. 무섭다.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그 원인은 사실 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물학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간 뭐 유전병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유전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그 가족 내 그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한 10배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파민이라는 그런 이름 들어보셨는지 도파민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많이는 예, 들어봤습니다. 도파민 네. 또 세로토닌 뭐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떤 그 뭐 과다해지거나 아니면 부족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어떤 조현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두 분은 그 세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팥죽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 팥죽은 아닌데 뭐 팥죽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노래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안 들어도 막 뭐지 계속 머릿속에 되뇌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아, 요즘에 그 많은 우리 그 죄송합니다 아이돌들부터 네. 해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그런 걸 많이 좀 예, 그래서 뭐 수능 보는 하잖아요. 수험생들이 그런 거 듣지 네. 말자 괜히 머릿속에 맴돈다 이런 것도 작은 뭐 최근에 그 가장 수험생들이 듣지 말아야 할 노래가 아모르 파티라고 네 맞아요 아모르 파티 그거 계속 연상된다고 아모르
근데 한 예, 별로 도움된 얘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 조현병 이런 왜 생긴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와 혈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아니요 그러니까 네. 이게요 이문현장이 되게 좋아하신다. 아니요 이제 네. 그 정신질환 같은 경우가 이제 한의학에서 예전부터 또 치료를 많이 이렇게 했던 분야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 또 그거에다가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현재 와서 그거를 다 이제 풀어놓으려면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옮기기 전 몸사랑 마음사랑 옮기기 전에 이제 한의원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때는 정말 그 좀 열심히 상담도 하고 원장님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시죠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15년 전에는 열심히 상담도 하셨고 네, 1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오후진료 다 빼고 길거리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환자분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의료인으로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스타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불안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등 우울증이라든지 뭐 아이들 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료도 해보고 또 좋은 경과도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안 되는 적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얘기 나온 조현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 복잡하게 어쨌든 이 안에서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위쪽, 머리 쪽으로는 청량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맑은 것들만 올라간다는 거죠. 청량감 할 때 그 청량? 아, 맑을 청에 음양 할 때 양. 그래서 마치 가을 하늘 같은. 맑은 가을 하늘 같은 분위기가 위로 가야 되고. 청양고추 많이 먹으면 돼요? 아, 청양고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네 위로 청양이 많이. 진짜 청양고추가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는 탁 음이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탁 음. 예, 그쵸. 좀 더 물질적이고, 좀 정리돼서 나가야 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아래로 내려간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어떤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액기스들은 아래로 좀 내려가줘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로는 청양이 올라가고 아래로는 탁 음이 내려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정신과 모든 병들이 다 뭐 그렇긴 하지만 특히 정신과 질환 쪽은 타금이 많이 올라가는 양상인 거죠. 청양이 잘 못 올라가고.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는 맥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이 얼굴로 관형찰세라도 그렇고 타금이 완전히 올라가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뒤범벅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손대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조현병으로 생각이 되는 혹은 거의 그 범주와 가까우신 분들이 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는 포기를 하고 가셔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 거부 행위는 그 의료법에 아니 저는 나름대로 거예요. 진료는 하죠. 심치료도 하고 진맥도 하고 뭐 필요하면 한약도 네, 쓰고 하는데 네, 네. 당황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이게 조현병 정도로 가버리면 침치료나 한약이 제 수준에서는 그랬어요. 다른 뭐 환자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를 치료하는 건 저는 뭐 불가능이었고 다른 그거에 따른 재반의 어떤 다른 부가적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치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데 그 자체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딱 신경정신과 가셔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꾸준하게 드시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시면 오셔서 저랑 얘기하자고. 그래서 치료는 이어가더라도 꼭 가서 진료를 받으시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훨씬 좋아요. 본인이 덜 책임져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이게 정말 이게 그 막 안정이 안 되고 급성기로 발현될 때는 뭐 본인이 통제가 안 환자분의 돼요. 호전 병세 호전을 위해서 그것도 네. 그렇고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평생 드셔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라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본인 그거에 집중을 하는 쪽으로 이제.
중점을 가져가죠. 근데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조현병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이 뭐 약물을 꾸준히 드시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 뭐 한 6주에 한 번 정도만 맞으셔도 굉장히 많이 큰 호전이 있어서 정상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그 저희 가정의학과나 이런 탁과에서도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노터치입니다. 다 그 신경정신과로 그 의뢰를 좀 하게 되죠. 네. 그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급성기인 경우는 뭐 일반 의원으로 사실 잘 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병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의 막 강제적으로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좀 있죠. 뭐 종합병 응급실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시설로 뭐 가야 된다. 아주 급성기에는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강제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얘기를 이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강제 입원이요. 그 이재명 그 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뭐 형을 강제 입원 시킨 네. 게 뭐 직권 남용이나 아니냐 이런 것 갖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뭐 강제 입원이 뭐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그 무슨 얘기죠? 어느 분이 언제 예. 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2017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났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죠. 그 전에는 이제 그 전문의 한 명의 진단만으로 그 강제 입원이 됐었거든요. 17년 이전에는 전문의가 그렇죠. 저 사람은 강제 입원 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그렇죠. 내면은 예, 예, 강제로 예. 예. 국가 권력이든 누구든 데리고 네, 네. 딱 입원시킬 수 있다. 본인의 예, 의사에 반해 예, 반하더라도.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인권 침해적인 요인도 생겼고요. 악용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악용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났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2016년인가가 아마 그 판결이 났고 17년 내에 그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문의가 두 명. 그러니까 한 명에서 두 명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소속기관이 달라야 됩니다. 예. 소속기관이 다른.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다른 예. 병원 서로. 예. 예. 왜냐하면 짜고 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좀 객관성을 더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환자 보호자가 두 명, 두 명이 그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조금 엄격해졌습니다. 이렇게 뭐 그 가족관계 증명서도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보호자의 범주에 형제는 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직계 그 부모님이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뭐 그, 예, 자녀 이렇게 그 뭐 저기 할아버지 뭐 이런 거는 되는데 형제는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좀 복잡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정신과 그 현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의사 그 정신과 선생님 한 분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강제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내면은 그러면 그냥 강제를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명 이상의 의사 선생님 서로 그렇죠. 다른 병원 예, 그리고 예. 직계 가족 두 명 이상의 동의가 네, 네.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좀 복잡해졌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악용될 소지는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하겠네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저 사람 멀쩡한데 괜히 돈 어떻게 주든 뭐야 그 뭐 미친놈이라고 해서 강제로 가둬놔서 억울하게 갇힌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 조금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급상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경우. 예. 뭐 밤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 뭐 누가 가족관계 증명서 딱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터넷으로 발급. 그렇죠. 아, 예. 요새는 좀 전문의 뭐 두 분을 것도, 구하기가 예, 예.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왔다가 그게 서류가 미비돼가지고 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환자의 증세가 우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류와 행정 이런 게 먼저 그렇죠. 우선시되는 그런 거네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뭐 서류 미비된 것 때문에 그 수십 명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막 기소가 된 적이 있었나 봐요. 기소가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처벌되는데 이제 갖추고 입원시켰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조금 약간 미비되더라도 그렇죠. 뭐 입원시켰는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정신과 안 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제 모든 게 다 갖추기 전까지는 뭐 자기들은 할 수 없다. 마치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 그 네, 안 하려고 우리 그럼 거부한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뭐 비슷한 그런 예 예. 뭐 예. 최재호 원장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공부 열심히 왔는데. 지금 얘기할 게 많아요 지금. 하세요. 얘기들이 더 중요한데 네. 일단은 지금 얘기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고 지자체장도 이제 행정 입원을 시킬 수는 있는데 물론 요건들은 있죠 이제 지금까지 전문의에게 이제 예, 전화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소송에 휘말릴까봐 잘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시장 그렇죠.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진짜 이번에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또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죠.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뭐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보시는 관점 따라 다른 분들도 있는데.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뭐 이재명 시장님 한번 만나봐야지. 도지사입니다 지금 도지사네. 아 그렇죠 도지사. 네 그렇죠. 두 측면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아무래도 그런 행동을 하면 예, 그 이문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뭐 예. 당연히 자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장애가 되고 더불어 가족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네. 필요가 그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만 네. 그 이제 네. 아 갑자기 아니, 갑자기 내가 이상해지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필요성이 다 존재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행동의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은 그게 무엇이냐 그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런 그 의사의 그런 그 소견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없다는 게 그러면 뭐 이제 법원의 판단이니까 네. 현재까지에 정해줘야죠. 예,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 직접 못 빼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많이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최재 원장님. 아니요, 뭐 이번 그러니까 아니, 네. 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강제 입원에서 네. 제가 과정을 나눠봤는데 네. 이게 이제 입원 이번 전 단계까지 과정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시 실제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느냐, 혹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둬놓고 군만두만 주느냐, 뭐 올드 보이처럼. 네, 그렇죠. 그 다음이 퇴원 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저는 단계별로 좀 나눠서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나올 뿐만 아니고 조현병이 꼭 아니었어도 강제 입원을 당했다가 나오신 분들을 아마 이문희 원장님도 많이 좀 경험을 하셨을 건데 그분들 중에 오히려 많은 수가 적지 않은 수가 굉장한 분노를 갖고 나오게 돼요. 아 내가 왜 거기 갇혀 있었는지 난 도저히 예. 모르겠다. 어마어마한 분노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으로 꽤 있어요. 그게 물론 그분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환자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식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 환자인지 모른다는 게 아까 그 병 그렇죠. 예. 나는 뭐 치료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날 강제로 와서 날 결박해놓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의료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환자를 이제 그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밤에 한 100여 명 정도 그 입원 환자가 있는데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 둘이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그래. 예를 들면 그러면 한두 사람만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그
문제를 하면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결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어쨌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막 결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환자들한테는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된 게 치료 목적이라기보다 그 사회, 그러니까 그 병을 앓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 좀 더 좀 덜 위해를 가해라 말 그대로 이제. 그렇죠. 이제 그 격리가 더 중요한 게 될 수도 있는 치료 목적이기보다는 예, 그렇죠. 말은 치료라고 하지만은 예, 그런 지금 이제. 요 짧은 동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했던 거에 핵심적인 두 가지가 지금 전 다 나왔다. 왜냐하면 네 길게 얘기해 보세요. 이번 시 편집해 드릴게요. 이번 시에 그러니까 첫째는 이번 전에도 강제 입원이라는 거를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 이 사람들을 정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치료가 돼서 나와서 우리가 같이 이웃으로서 잘 지낼 수 있고 살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관점이 아니고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고맙고 좋은 건데 대부분들 와 이거 무서우니까 어떻게 빨리 야 위험하잖아 빨리 격리를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도 자꾸 보도가 좀 나오고 강제 입원이 뭐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관점 자체가 그 관점에서 자꾸 이제 가면. 이거는 사실은 강제 입원을 했을 때 강제 입원을 당하고 난 사람 입장에서 나오고 났을 때 과연 그 뒤에 그러면 긍정적으로 우리 이웃으로서 잘 지낼 수 있느냐 본인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을 했을 때 강제 입원을 이렇게 하건 어쨌든 입원을 했을 때 잘 치료가 되고 좀 뭔가 이 관리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뭐 트리트먼트라고 그럴까요? 좀 이런 게 잘 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인력 자체도 부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적 여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써서 할 만큼의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국가가 정말 이 세금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기관들을 자꾸 만들어서 인력을 모아서 확충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뭐 되겠지만 만약에 민간의 의료기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맡기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력을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결국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잘 돼서 이 사람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뭔가 잘 지낼 수 있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급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를 안 입혀야 되니까. 그럼 묶어놓게 되고 이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도 있죠. 이렇게 묶어놨는데 방치가 돼서. 네. 그러니까 뭐 구타하고 옛날엔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묶어놓고 깜빡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게 네. 정말 우리 사회가 그 인식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흔한 말로 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한 게 좋은 거죠. 그냥 그 행동경제학의 인지적 유창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 싫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거 그게 그 이해하기 쉬운 명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만게 옳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인지적 유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비유는 많이 드는데 장현수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뭐 이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장현수 선수 한 명한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그러면 이제 편한 거야. 장현수 때문에 졌다 우리는. 그래서 장현수만 빼면 된다. 빼면 이기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들이 계속 깔려 있으니까 말로는 뭐 정신질환자들에게 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뭐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 그냥 위험하니까 저희 가둬놓고 위험하니까 묶어놓고 이랬던 측면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그 움베르토 에코였나요? 그 네. 그 양반이 이제 소설 속에서인가? 아무튼 장미 이름이요? 네. 네. 오. 문구를 네. 좀 정확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 오늘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 중세의 그 아주 그냥 쉽게 예,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사고 방식을 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갈 길이 멀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더 좀 성숙하고 우리 한 인간이 좀 사회 공동체로서 저희 아는 것입니다. 그 역대 청취 탑5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시철 교수님이 하신 그 장미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예전에 책을 읽었어요. 딱 오래돼서. 참 길죠. 네, 길죠. 보통 이제 뉴스에서 봤을 때 그 이제 그 범행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되게 그 가난한 것으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 과연 조현병하고 경제적인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관계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병에 걸리니까 가난해지더라. 치료비가 들어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일단은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그런 직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경제 활동을 못해서 그렇죠. 돈을 못 벌고. 그렇게 되면 뭐 직업을 당연히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가족들도 그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국 국가에서도 결국 가장 그 뭐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쨌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되게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다 보니까 숫자도 많지 않고 숫자는 뭐 꽤 된다고 그러죠. 거의 한 그 50만 뭐 치료받는 예, 분들이 1% 정도가 그 유병률이라고 하니까 현재 지금 뭐 치료받는 아니라 사람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숫자 별로 안 되고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그렇죠. 풍족하지 않으니까 예, 사회적 발언권도 별로 없고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표 많이 되는 쪽에 더 예. 관심을 갖는 게 그들한테는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에 입원했어도 잘 그 케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퇴원을 하면 케어가 더 안 되죠. 이제 되게 뭘 잘 케어가 돼서 그 가족들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 가족들도 나중에는 그 떠납니다. 많이 지치죠. 네, 떠나기 지치죠. 때문에 이제 혼자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기는 병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면은 치료를 당연히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 설득이 돼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야 약이 좋고 그러니까 좀 덜 문제가 될 텐데 아까 이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환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전쟁 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대전 산내 골룡골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서구 관저동 공연장 뜰에서 한홍구 교수, 심규상 기자 그리고 밀러 박사가 산내 골룡골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럿으로 마련한 방송 조현병 환자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 편을 마칩니다. 긴급하게 두 분 모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디오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영상으로 하시다가. 굉장히 서운한데요. 제 잘생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화면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더 집중되고 좋지 않으세요? 좀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는 또 오디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두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현병을 좀 예방, 치료 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문희 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조현병 환자 관리 책임을 가족들이 다 지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는 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그 조현병 환자들의 그 관리 책임을 보호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 돈입니다. 예, 그 국가가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예, 돈을 써야 돼요. 뭐 거기 쓰는 거는 정말
이 불을 창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 한 분이 그 어떤 뭐 큰 범죄 사건에 연루돼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말로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를 잘 관리하고 케어를 해서 그분이 이 사회에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그런 직업 활동도 하고 같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그 유토피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유토피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원장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된다면 너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그 오늘자 난 그 신문에 나오는데 치매 걸린 할아버지께서 자기 부인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래서 자식들은 피해자의 자식이자 피의자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 그분하고 얘기를 같이 나눠서 치료 감호를 좀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로 형량을 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공주 치료 보호 감호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계룡산 가다 보면은 네. 지나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반적인 정신질환에서 사회에서 좀 책임지고 개인이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 영화에서 그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이라고 마약 중독인데 나라에서 계속 관리를 해와. 안 오면 페널티를 주고 치료하러 안 오면. 그 과정을 계속 한 명이 전담을 해서 그 상담하면서 그 과정을 같이 이제 해내서 결국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분은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환자를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록들이 쭉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좀 나라에서건 이렇게 지자체건 책임지고 좀 쭉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 가족들도 좀 그 병이 생기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고 그 병 때문에도 환자분들의 가족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같이 좀 케어하고 이런 분위기로 좀 가면 뭔가 좀 긍정적인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조현병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생활을 크게 무리 없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치료를 꾸준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러면 괜찮다 이거를 좀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조현병을 혈압이나 당뇨병하고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혈압 당뇨가 있으시면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혈압 당뇨약 먹으면서 평생 잘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현병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그 아까 치료 감호소 얘기하셨는데 그 거기에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인원이 거의 정신질환자들이 천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정신과 선생님은 뭐 불과 8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인력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치료가 아니라 거의 뭐 수용이라고밖에는 좀 볼 수가 없겠다. 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짜 국가에서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흔히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 OECD 가입국이다. 뭐 G20 국가이고 뭐 5천만 인구에 3만 불 이상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있는 세계 7번째 이런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양적 성장에 치중하지 말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질적 향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즌 때 꼭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혹 중간에 그 긴급 사연이 있으면 파일럿 방송으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대전 서구 관저동 공연장 뜰에서 있을 산내 골룡골 그리고 평화 심포지엄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 계시면은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안녕히 계십시오.